넷플릭스 제공 서울은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기업 넷. 넷플릭스는 오는 17일 개그맨 유병재의 스탠드업 코미디쇼 비위농담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비위농담은 지난 4월 유병재가 라이브로 선보인 두 번째 스탠드업 코미디. 쇼로 티켓 오픈 1분 만에 3일간의 공연 4천석 전석이 매진돼 화제가 됐다. 유병재의 입담과 개그로만 진행된 비위농담은 불편박스에 접수된 대중의 의견에 유병재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병재는 넷플릭스에서의 비위농담 공개를 앞두고 비위 초대장 영상을 선보였다. 본인의 시그니처 얼굴 그림을 몇 차례나 정성껏 그려 웃음을 자아내면서 곧 소개될 공연을 알렸다. lisa@yina.co.kr 2018년 8월 3일 10시 5분 송곡.